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바타. 아, 욕을 할 뻔했네요. 시바타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좀 복잡게 이야기, 돈벼락을 맞는 방법. 여러분 이제 돈벼락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예를 들면은 팀장님한테 누가 1,000만 원을 주면 그건 돈벼락이에요? 돈벼락이에요? 나는 1,000만 원 누가 주면 돈벼락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소득에서 어느 정도가 그렇게 하면 돈벼락이 맞겠구나. 팀장님 월급이 아직 1,000만 원 단위가 아니니까 이게 스케일업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누가 나 팀장님한테 40만 원 줘봐요. 그럼 돈벼락이에요? 그게 왜냐면 스케일이 동일선상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벼락이라는 것도 정량적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벼락의 기준은 내가 예측하는 소득이나 내가 어떤 접근 가능한 소득에서 공이 하나 더 붙으면은 저는 돈벼락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렇게 돈벼락을 내가 볼 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데가 유튜브에서 있나 하는 싶어 나는 진짜 약간 또라이 방송인데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제 출판 비즈니스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잘 아는 비즈니스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판 비즈니스라는 거는 전형적인 복잡계 비즈니스여서 옛날에 인터파크가 책 판매량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요즘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지수가 아니라 이 책이 이번 달에 몇 권 팔렸냐를 그걸 보여줬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또 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클릭해갖고 적어.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플랫을 해보죠. 그래서 X축, Y축을 로그로그로 그리면 일직선으로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형적인 복잡계 비즈니스예요.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작가로 살면은 여러분 거의 다 최저시급 이하로밖에 돈을 못 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작가를 하면은 1세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초판으로 다 끝납니다. 외국 책을 갖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외 출판업자들은 어떻게든 선인세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선인세라는 거 한번 지불하면은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덜 팔아도 우리가 그걸 다 출판사가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었던 게 어디 출판사인지 모르겠는데 하루키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니까 하루키의 어떤 책 중에 제가 어떤 책인지 까먹었는데 거기에다가 선인세를 10몇억으로 때렸다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 3억도 못 벌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7억을 날린 거예요. 왜? 거기는 그럼 10몇만 권을 2부짜리 책이니까 팔아야 본전을 뽑는 건데 3만 권을 못 팔았기 때문에 7만 권 팔리지 않은 거에 대한 인세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복잡계 비즈니스에서는 예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망합니다.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 이렇게 출판해서 큐블리케이션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다 높은 걸 갖고 와요, 무조건. 근데 그게 대중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린 책이 모기예요. 그렇게 두꺼운 모기 책을 이렇게 사람들이 읽는다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보다 또 정말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팔린 게 초콜릿 하트 드래곤. 그게 아동 소설이어갖고 우리가 독자 기반이 아동도 아니고 청소년 소설이라 그래야 되는구나. 유튜브에는 일단은 광고할 수 있는 그 연령 시작이 18세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객의 접점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반대로 우리가 1세 우리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움직임의 힘 같은 거는 누구나 봐도 책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심지어 책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누가 봐도 대중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도 막 달려듭니다. 왜냐면 켈리 맥고그니 작가가 워낙 스타 작가인데다가 깊이까지 있기 때문에 다 달려들어서 우리도 선인세를 많이 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인세의 4분의 1도 못 팔았어요. 엄청난 적자입니다. 수천만 원 적자예요. 수천만 원 적자고 그렇게 우리가 선인세를 뭐 어떤 거는 뭐 천만 원도 내고 2천만 원 내고 했는데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 선인세를 많이 내고 많이 낼수록 아니나 다를까 다 적자가 큽니다. 저랑 고 작가님이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한 거거든요.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3천만 원 이상 낸 거에서 잘 된 것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지 않아요.
왜? 실패 비용을 우리가 다 계산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패 비용이 저는 그걸 즐겁게 출판합니다. 왜? 일단은 책 퀄리티는 되니까. 근데 앞으로 저희가 책 퀄리티가 점점 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출판을, 책을 많이 읽었지 출판을 직접 해본 거 아니었는데 고 작가님이 큐블레이케이션 하면서 판권 검토를 하면서 그게 학습이 되면서 어느 책이 더 좋고 어느 작가가 더 좋은지 그게 더 조금씩 미사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아시 큐블리케이션 쫓아와 분들 아시겠지만 책 퀄리티가 일단 어려워요. 책들이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책들 저희가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나이들매 가네요가 그 2020 필리처상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죠. 근데 우리가 나이들매 가네요가 선인세가 높은 건데 그걸 이긴 책 중에 하나예요. 선인세 이상으로 판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에이전시들이 바보겠어요? 에이전시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도 판 만큼 커미션으로 양쪽에서 다 받기 때문에 잘 파는 출판사한테도 책을 주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퓰리처상 받은 책 있죠. 논픽션에서. 그거가 우리한테 그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관심 있냐고 연락이 우리한테 먼저. 우리는 뭐 문학동네도 아니고 뭐 위즈덤 하우스도 아니고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마이너인데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그 거기보다 책도 훨씬 조금 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책에 갖고 가면 7알 이상 선인세 다음 이게 그다음 이제 추가 인세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상당히 능력자거나 그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계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때요? 정말로 일단은 퀄리티는 일단 기본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뭐가 좋다는 주관적인데 일단은 논픽션을 우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픽션을 거의 안 하잖아요. 논픽션을 하기 때문에 논픽션이면은 주장을 했으면은 되게 주장이 새롭고 근거가 탄탄한 책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복잡계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출판사들이 뭐냐면은 그 민음사나 문학동네 같은 데들이에요. 여기가 근데 요즘에 여기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여기가 좋은 책들이 엄청 많아요. 민음사나 문학동네는 그 문학 관련해서는 뭐 원탑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거를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문학책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쫙 갖고 있으면 어때요? 엄청난 시상이 가끔 있잖아요. 노벨상이라든지 어떤 그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 채식주의자가 한강 작가님이 국내에서 썼을 때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어요. 뭐 아무도는 아니고 뭐 베스트셀러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어때요? 빵! 터지니까 그게 그때 배송이 안 될 정도로 뭐 돈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민음사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출판사 이익 그러면 다 그 기사로도 있어요. 민음사가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왜 그럴까 했는데 민음사는 노벨상 받은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문학 책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문학책을 탁 노벨상 받으면 어때요? 그게 노벨상 받으면은 근데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책을 많이 팔렸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떠냐면 요즘에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옛날에는 노벨상 받으면 탁 1위로 올라가거든요. 요즘엔 1위 근처도 못 가요. 너무 그런 거 보면 같은 동업자로서 이 사람들이 되게 나름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문학 쪽에서는 좋은 책을 쫙 갖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점점 약해지면서 과연 그럼 우리나라 출판계가 유지가 될까 싶을 정도에 처음에 사올 때는 무조건 적자인 거 감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복잡계 비즈니스는 그래도 어때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디죠? 그 설민석 아저씨가 그 무슨 TVN에서 프로그램에서 책 읽어주는가? 아무튼 책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게 요번에 노벨상보다 더 막강해. 읽어주면은 다음날 1위야. 읽어주면 다음날 1위야. 근데 그러면 설민석 아저씨가 거기서 여러분 뭐 돈 받고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 설민석 아저씨는 자기 모든 명성을 다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설민석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되게 리즈너블한 책들, 좋은 책들만 추천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때요? 설민석 아저씨가 이렇게 그래도 문해력 있는 아저씨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역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좋은 책만 골로로 다니잖아요. 거기서 설민석 아저씨가 딱 잡아주면 어때요? 옛날 책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서 정말 재밌는 케이스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냥 괜찮은 책이에요. 뭐 엄청 10점 만점 10점은 아니고 10점 만점에 8점 정도로 출판을 하면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한 8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9년 전? 학부 때 읽었으니까 아니 학부 때가 아니라 학부 때 읽었나? 대학원 때가 아무튼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주목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4년, 5년 전에 우리가 출판을 할 때 막 8위, 7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뜬 거냐면은 누가 강연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영상이 빵 터졌어요. 그 강연 영상이 몇백만 뷰인가로 빵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 강연자분이 어떤 법 관련이신 분이었는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 거기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었던 책이 어때요? 좋은 책이니까 네트워크랑 만나면서 성과로 빵 터져갖고 출판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출판사도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웅이사가 책 소개를 많이 해주잖아요. 책 기반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책은 뷰수가 많이 나왔는데 뷰수가 많이 나와서 웅이사가 소개해주면 다음날 막 실시간 순위에 막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책은 안 돌아다녀요. 어떤 책은 조금 나왔는데도 구매 전환이 강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될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뭐다? 이 복잡계 비즈니스에서 진짜 돈벼락을 맞으려면은 스케일 업 구간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상단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상단이 열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 안에서 돈벼락을 맞긴 쉽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으로 노력한 만큼 피땀 흘린 여러분의 피땀을 돈으로 환전해 가면서 그걸 전 돈벼락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만큼 버시는 거니까. 근데 이런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돈벼락이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몇 번 이거는 나는 우리가 복잡계 전략의 승리이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 컨텐츠 중에서 캥거루 케어 아기 살린 이야기랑 그 비행기에서 아기 재운 이야기랑 이게 수익률이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뭐야? 한 20배도 넘을 거예요. 한 수십 배. 우리가 그거를 되게 정성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 스토리는 충분히 감동적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본 거고 이 정도 영상 퀄리티면 딴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는데 문제가 없어 하더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옛날 거를 복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지금에서 유튜브가 너무 이제 우상향으로 가면서 상향편으로 다니면서 옛날 영상으로 퀄리티로는 택도 없다. 그걸 저희도 인정을 하면서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여러분이, 근데 그걸 또 어디까지 올리냐? 최소한만 올리는 거예요. 다른 데가 터지는 걸 봤을 때 이 정도로도 터지면 우리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걸 최소한만 올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복잡계 비즈니스는 정말 운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막 장인 정신을 갖고 하나만 만들면 택도 없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뿌려야 됩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뿌려야 돼요. 저희가 책을 많이 좋은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저희가 뭐 두 개 중에 한 개는 적자예요 사실상. 근데 일단은 터진 거에서 모든 게 만회가 되고 그 적자 난 것도 저희가 적자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일단은 졸꾸러기가 읽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 언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그냥 회사 자체가 똔똔만 맞으면은 기다리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시간에 초조하지 않아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하나 만들고 막 손가락 이렇게 물어 뜯으면서 아 이거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지 그러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터진 책이 있고 안 터진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익스큐션 스피드가 되게 중요해요. 코로나 관련해서 빠르게 자기 출판물에다 코로나 얘기를 넣으면서 코로나 관련 제목으로 만들어서 번복을 해갖고 믹싱을 해갖고 코로나 관련 책으로 낸 책들에서 스피드가 빨랐던 책들은 잘 됐어요. 그거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어디서 창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그럼 팬데믹도 나왔고 모두 나왔지만 몇몇 책만 잘 됐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왜냐면은 퀄리티 있는 책들이 좀 잘 됐고 기본적으로 근데 퀄리티 없는 책도 잘 됐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익스큐션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거예요. 저는 되게 그걸 되게 존경해요. 저는 항상 빨리 실행하는 사람을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웅이사가 또 뭘 잘했냐면은 자기가 코로나 시기에 체인지 그라운드가 영상 뷰수도 높고 구독자도 빨리 늘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경제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제가 폭삭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웅이사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풀어주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보고서를 보든 책을 보든. 그리고 또 그 나긋나긋한 꿀보이스로 이렇게 쫙 경제를 풀어주니까 어때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찍은 시점이면은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 잠잠해졌겠지만 어때요?
지금 이거를 이게 찍는 시점에서 이제는 경제 해결에도 안 먹혀요. 왜? 그런 게 사라졌어요. 니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쭉 받치면서 올라가면서 모르죠. 이거 사이에 또 그 사이에 예상 못한 게 있어서 금리가 뭐 경제가 폭락하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래갖고 뭐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으면 다시 뭔가 경제 얘기를 사람들이 원할 텐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그래서 그땐 경제 비중을 좀 늘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흐름도 잘 살피면서 이 복잡계 비즈니스는 그 대신 어때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데 이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했지만 1:1 매칭으로 절대적으로는 폭발할 거다. 예측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충분히 실패하고 내가 이 실패 비용 감수할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게 이렇게 보면은 이 일단은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가 이게 복잡계인지 아닌지 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비즈니스에서도 내가 손님이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거 회전율이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막혀있기 때문에 전혀 복잡계는 아니지만 거기서 음의 복잡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친 사건이 터지거나 화재가 터지거나 이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여러분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할 수 있는 음의 그래서 안티프레이즈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또 복잡계예요. 마케팅이 바이럴이 잘 되면 여러분 식당은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이 식당을 복잡계로 확장하는 방법은 뭐예요? 프랜차이즈를 내면은 이제 상당히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잡계를 구분하고 비복잡계인 걸 구분하고 선형 구간인 걸 구분하고 또 비선형인 걸 어떻게 상단을 열어주냐 이걸 아키텍처를 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좀 뭐 내용이 쉽지는 않죠. 아무튼 저는 이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했던 얘기도 뭐 반복이 되더라도 또 다른 주제, 다른 소재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뭐 한 번에 이해 안 되셨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되는 게 그 이상한 거예요. 한 번에 이해 안 되셨다고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계속 이 얘기 나누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